이제 159쪽 구산 거기 읽죠. 귀산이라고 안 읽고 구산이라고 읽을게요. 구산이 과 황정 거기도 황정 점 찍고 첨계로 가러니 그렇게 읽자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 해설본마다 다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산이 과 황정 첨계로 가로니 계로 문역한데 구산이 취일장 지하야 회계권자하야 용목 도기반하고 운차 편시역이라니 차설이 극호람 역은 지시일음 일양이 주출허다 반양이니라 결정 정미지위역이니 자시 불약 착사하고 지현공설 일양 도리하니 불비사타서 각착사성설이람 소이 후레에 도가 취지하님 여노자 미류는 변시노자 설화요 야불취사상설이라 오왈 결정 정미는 시풀범순이라 문괴하지사위 단사오를 좌전에 이위 주사능하야오 왈차 지시단사랍 고로 공제왈 지제관기단사즉사과반의라 하시님 여원형이정은 내문왕속에 괴하지사로 이단일괴지길흉하니 자명단사람 단음 단냐니 육시음 중어 소위 단지 경야람 단지 경야옥 대제 건원이하는 공자석경지사님 역위지단하니 소위단지전야옴 효하지사여 참용무룡은 내 주공소계지사로 이단일효지길흉야옴 전행건 군자 이 자강 불식은 소위 태상지전이요 잠룡무룡 양체하야는 소위 소상지전이니 개공자소작야옵 천존지비하는 공자소술계사지전이니
통론 일경지 대체 법례하야 무경가 부의 자분 상계하게야람 좌시 소위 주자 총계는 의역시 언계산이 계사자는 어괴하에 기지이사야니라. 사람의 손때를 묻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사람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을 깨끗하다고 할때 결, 무결점 할때 결, 깨끗할 결, 그리고 태고적의 고요함, 그 정. 그 다음에 아주 정밀해서, 정교해서 사람 손으로 하지 않은 것 같다 할때 정.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은 걸 미. 그죠? 그래서 결정, 정미지, 미역이니. 결. 네? 아, 그런데. 그러네. 네. 예, 죄송합니다. 구산이 과황정 첨계로가라니. 이 구산이라는 분은 우리 그 무슨 양씨왈 하는 그 양씨예요. 버드나무 양자 거기. 그래서 이분은 송나라 때그 양씨 떼씨자 양씨라는 사람인데 정자의 제자래요. 그래서 이분이 정자의 제자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자.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 성함이 장식이라는 분인데 그 주자와 장식이라는 분한테 영향력을 많이 줬던 그런 대학자라고 합니다. 구산이 황정에 있는 첨계로라는 사람의 집을 봐 지나가다가 이 첨자를 성씨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계로가 문역한데 그러자 그 계로라는 사람이 이제 구산이라는 분이 대학자였기 때문에 아유, 선생님 지나가시니,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주역이 대체 뭐예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구산이 취일장지하야, 구산이 한 장의 종이를 큰 놈을 갖다가, 획계 권자야. 권자는 동그라미 권자니까, 큰 원을 하나 딱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용목 토 기반하고, 먹을 써서, 그 반은 검정치를 해버렸어. 그리고 운. 자, 편시역이라 하니라. 이게 역이요. 이게 주역이요. 그렇게 말했다고요. 네. 근데 이걸, 책이 이제 번역하는 책들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어떤 책에는 황정첨 계로가라고 띈 자리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건데, 이 책, 저책 참고해서 보니까, 황정, 첨계로라고 하는 곳이 좋을 것 같아요. 첨이, 이게, 지금 대만에 가면은 첨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다 첨자네? 그렇게 봐야지요. 예, 옆에 눈목이 붙으면 불첨자가 되는 거고, 예. 이게 성씨 첨자인데 중국 발음은, 담이라고 해요. 담. 아니, 첨, 아니, 뭐라? 첨영보라고 했는데 첨, 티엔, 첨. 성씨 첨으로 읽으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랬다라고 하니 차설이 극구라. 주자가 볼때이 말이 극도로 좋다 이거예요. 주역을 달리 설명한 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 이거예요. 음량을 딱 표현하는데. 역은지시 이름일량이 주출 허다 반량이라. 역이라는 것은 다만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주출, 주출은 만들어낸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허다반양, 허다한 모양들을 만들어내더라. 이거. 다만 음량일 뿐인데 그 음량에서 아까 말한 대합벽, 소합벽,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모양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더라. 그 다음에 결정 정미지 위역이니 아주 깨끗하고 고요하고 정밀하고 은미한 것을 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손때가 묻지 않은 것, 그 자체. 자시 불약 착사하고, 위로부터 불약 착사, 거기에 일을 붙이지 않고, 지 현공설 일량 도리 아니, 단지 현공설이라고 하지요. 이 현공설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구름 잡는 소리. 이렇게 말하지요? 공중에 매달아 놓은 거니까. 이게 마치 그것은 현공설과 같이 보여. 그러니 불비 사 타서 각 착사상설이라. 그러니 여기라는 것은 다른 글이, 다른 책들이 그 일자리에 붙여서 말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주역은 어떻게 보면 현공설이라 이거예요. 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왜? 가설적으로 말했으니까. 그리고 상징적으로 말했으니까. 더 그렇죠? 네. 그래서 소위 후래에, 그래서 뒷날, 도가 취지하니, 도가 사상. 도학을 한다는 그 도가사상, 도가하는 사람들이 그 현공서를 취한 거예요. 역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 노자, 위류는, 노자 같은 그런 사람들은 변시, 노자설하여. 그렇다고 해서 노자가 말한 것은 노자가 역을 그렇게 푸는 거, 노자가 그렇게 이해했던 것일 뿐이란 얘기예요. 변시, 노자설하여. 야, 불취, 사상설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가에서, 도가의 종주가 노자인데, 노자가 했다, 노자라고 해서 별도로 일자리에 나가서 그걸 푸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단지 노자의 말일 뿐이고, 그것도 그냥 그 설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 말이 참잘 넣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왈. 결정 정미는 시 불범순이라. 이네 글자는 손으로, 손이 범접하지 않은 거예요. 즉, 자연이연이다, 이거예요. 자연이연으로, 그걸 자연이연을 표현할 때 깨끗하고, 정밀하고, 그다음에 고요하고, 은미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역 점칠 때는, 왜, 이, 그,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산절조절이라는 말을 한번 기억하실 수 있나요? 그 거체랑에서 그 거북 점치는 거북을 보관하는 집에다가 거기다 문양을 새기고 했다 해서 참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평가한 말이 있어요. 그렇듯이 옛날 사람들은 이 깨끗하고 조용하고 정말 정갈한 그 자리에서 점을 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게 시불범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 있는 6번을 좀잘 읽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은요. 네. 문 괴하지사 위 단사언을. 묻건데, 괴 밑에 붙인 말이 단사가 되거늘. 좌전에 이위 주사는 하여. 이 단사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좌전에는 그걸 주사라고 했단 말이지. 주사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왈, 차, 지시, 단사라. 그렇지만 좌전에 있는 주사라고 쓴그 자체가 곧 단사일 뿐이다. 고로 공자 왈. 그래서 공자께서 평하시기를 지자 관기 단사즉 사과 반의라 하시니. 여기 지자는 지혜로울 지자로 해석하자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단사만을 보게 되면 생각이 절반을 넘어선다라고 평가했어요. 이 말을 꼭좀 기억해 두시고, 주역 공부할 때, 64개를 풀어나갈 때, 단사를 읽을 때이 말을 꼭 떠올려서 단사를 정확하게 볼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관기 단사, 즉, 그 단사를 딱 살펴보면,
그괴 전체를 반 이상 이해하는 게 된단 말이죠. 그러셨으니, 여 원형 이정은 내 문왕 소계 괴하지 사로 이단 일괴지 기륭하니 차명 단사라. 주역 건괘 보면 원형 이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정자는 토를 그렇게 달았고 주자는 원형하고 이정이다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러니 그말 자체가 바로 뭐냐면 문왕이 건괘에 붙인 단사다. 원형은 형통하다 그 얘기죠. 근데 원은 으뜸 원자니까 크게 원자고 으뜸 원자니까 크게 형통하다. 이 정할 때이 자는 이롭다. 정은 곧은 것. 곧은 것이 이롭다. 곧게 나가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풀이한 거죠. 그말 자체가 문왕이 붙인 단서다 이거야, 단서. 그래서 이단 일괘지 기륭하니 이한 괘의 길한 것과 흉한 것을 판단한 말이니 차명 단서라. 이것이 단서라고 이름을 붙인 거다. 단은 단냐니 단이라는 것은 판단하다, 결단하다, 자르다, 딱 잘라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 육시음이라 할때 육시는 육덕명이라는 사람이래요. 음이라는 것은 오경의 음을 다루는 거예요. 도금을 다루는 거예요. 육시음 그 육시음이라는 그책 속에 소위 단지 경례라. 단의 경이라고 말한 거다. 단의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은 여기서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경, 그 다음 줄이 나가면 전. 그렇게 나와요. 단이 경이 있고 전이 있고. 경전이라고 하지요. 성경 현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경은 첫째 그런 뜻으로 보셔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건괘의 첫 번째 있는 원형 이정이라고 쓴네 말이 바로 문왕이 붙인 단사인데 이게 바로 그 계사 이게 단사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단사다 이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이렇게 바로 건괘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대제 건원 이하는 그 대제라 건원이여 크도다 건의 원이여 이렇게 풀어간 자리가 있어요. 바로 건괘에 보면 있는데 고이하는 문왕이 다른 게 아니라 공자께서 석경지사니 그 문왕이 원형이정이라고 붙인 그 말을 풀어놓으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석경지사니까 문왕이 다른 단사의 경이랬잖아요. 단의 경이랬는데 그 단경을 해석한 말씀이니 역위지단 그것을 또한 단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른바 단지 전자요. 그것은 단을 아까 단지 경이라 했잖아요. 그 단, 경, 경의 단을 풀어놓은 전에 해당되고 효화지사 그리고 초효 초구효 구이효 구삼효 구사효 구호 구호효 상구효 요게 이제 건괘인데 그효 밑에 있는 말들 중에 잠룡무룡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잠룡무룡이라는 말은 곧 주공소계지사로 그러니까 이그 육해괘 밑에 그죠? 육해괘 밑에 이 건괘라면 건괘 밑에 여기에 원형이정이라고 쓴요 말은 문왕이 붙인 단사인데 요게 바로 단사의 경에 해당되고 이거를 또 푸른 말이 여기 대제라 건원이여라고 푼 말이 있는 요거는 공자가 요 말을 붙인 절에 해당되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초구효 구이효 여기 효 밑에 바로 거기 무리 풀이가 했는데 풀이가 됐는데 그 말은 바로 누가 했냐면 곧 주공 소계지사로 주공이 붙인 말이에요. 붙인 말로 이단 일효지 기륭이에요.
한효의 길흉을 판단한 말이고, 천행이 권하니 군자 이하야 자강불식이라고 한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소위 대상지전이요. 대상의 천이고, 잠룡무룡 양제하라고 풀이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른바 소상지전이, 소상의 천에 해당되니. 개, 공자소, 자갸오 다 공자께서 지으신 거고. 여기를 자꾸 반복해 읽어볼 시간이 있다가 실례를 들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천존지비 이하는 공자 소술 계사지전이니, 공자께서 기술하신 바 계사의 전에 해당되니, 통론 일경지 대체 법리하야, 통론한 거죠. 일경의 대체 법리를 통론해서 무경 가부의 붙일 만한 경이 없었기 때문에, 붙일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자분 상계하게 해라. 스스로 그 계사전 상, 계사전 하 뒤에 따로 계사전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좌전 소위 주자 종계는, 좌전에서 이른바 이 주자는 멜개짜죠? 멜개짜를 따랐지. 옆에 멜개짜를 했잖아요. 그것은 의역시언 계산이, 의심컨대 이 또한 계사라고 말한 것이니, 계사자는 어괴하에 계지 이사야라. 계사라는 게 별거 아니고 괴 밑에다가 그 괴를 풀이하는 말을 붙여 내놓은 거예요. 그게 계사예요.